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커피는 바로 이 시리즈의 마지막 리뷰인 비엔나 리니지오 룽고 캡슐입니다. 리니지오 룽고 캡슐 리뷰하기 전에 잠깐 캡슐 외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나온 룽고 캡슐의 경우에는 정말 다 캡슐 외관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캡슐 외관마다 디자인이 다 반영되어 있는데요. 신경을 좀 썼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또 리뷰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보면 비엔나는 어느 나라의 도시죠? 오스트리아의 도시죠. 저는 아직 유럽을 못 가봤는데요. 오스트리아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도시이긴 합니다. 함께 가요. 자, 이번에 네스프레소는 왜 리니지오에 비엔나를 붙였을까? 네스프레소의 설명을 찾아보면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커피 애호가들이 부드러운 바디감을 가진 곡물향의 커피를 즐겼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균형감 있는 풍미의 커피가 선사하는 오스트리아의 우아한 커피 문화를 즐겨보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 캡슐 시리즈에는 곡물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원래 룽고가 좀 그렇긴 했죠. 자, 그러면 캡슐 설명 드릴게요. 비엔나 리니지오 룽고는 펄프드 내추럴 방식으로 브라질산 버번 어두와 부드럽고 균형 잡힌 풍미를 더해주는 습식 가공한 콜롬비아산 아라비카로 만들었습니다. 브라질산 커피를 라이트로 로스팅해 부드러운 풍미와 함께 버번 원두의 다채로운 메가향을 유지했는데요. 습식 가공된 콜롬비아산 아라비카는 짧은 로스팅에서 섬세한 아로마가 최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했고요. 부드러운 풍미와 균형 잡힌 맛이 일품인 비엔나 리니지오 룽고는 메가향과 섬세한 아로마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 리니지오 룽고는 지난번 리뷰에서 제가 괜찮은 캡슐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저는 구매까지도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언제나 그랬듯이 에스프레소 룽고로 각각 맛을 보도록 하죠. 아주 연하게 커피향이 느껴집니다. 코를 자극하는 그런 커피향은 없어요. 메가향과 섬세한 아로마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일단 에스프레소에서 그런 향이 잘 느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향이 확 느껴지고 어떤 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대단한 향이 느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리뉴얼 전에 리니지오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뭔가 달라진 건 없어요. 자, 그러면 계속 맛을 보고 이야기를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에스프레소로 마셨을 때 괜찮은데요? 조금 뭐 3샷 정도의 진한 아메리카노 이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되게 균형은 비교적 잘 잡혀있어요. 설명에서는 산미는 거의 없고 쓴맛 바디감이 좀 있다고 했고 강도는 6인데요. 6보다는 조금 더 저는 강하게 느껴집니다. 메가향과 곡물향이 있는데 그런 향이 뭐 나서 좋은 건 솔직히 저는 아니에요. 섬세하다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섬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룽고 리뷰를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다 물을 좀만 더 타서 마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벌써 이 말을 하면 룽고도 공 되게 벌써 좋은 거 아닌가? 뭐 맛을 안 봐도 이렇게 문의를 주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마셔봐야 하는 겁니다. 에스프레소로는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좋았어요. 자, 그러면 룽고도 기대가 되는데요. 룽고로도 마셔볼게요. 아무래도 컵 사이즈 때문에 향이 좀 더 잘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약합니다. 이게 강도도 약하고 어떤 특징이 강한 커피가 아니므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아, 큰일 났다. 그냥 약한 커피, 그 다음에 커피 향이 좀 있습니다. 강렬한 정도도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러면 룽고로도 마셔보도록 할게요. 진짜 연한 커피입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단맛이 좀 많이 잡히네요. 설명에서 말하는 메가향 곡물향은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룽고 버튼 눌렀을 때 아까 에스프레소에서 좋았던 바디감 뭐 이런 건 잘 잡히는 게 아니에요. 설명에서 말하는 부드럽고 균형이 잡혀있는 풍미라고 했는데 저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해도 느껴지는 게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지점에서는 아주 강조할 만한 부분은 덜한 것 같아요. 바디감은 그래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맛이 많다면 아마 할 수 있는 말들이 좀 적을 겁니다. 하루 동안 좀 여러 잔 룽고 버튼을 눌러서 마실 수 있는 커피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커피를 연하게 드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건 좀 연하게 드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네. 이런 분들에게 좀 어울리는 커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마시는 게 좋았느냐? 저는 에스프레소로 마시는 게 좋았어요.
에스프레소에서는 바디감이 그래도 좀 잡혀 있었고 그래서 좀 에스프레소로 마시기에는 좀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롱고로는 저는 조금 오히려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연해서 뭔가 캡슐에서 말하고 의도한 부분을 캐치하기는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후각이나 미각이 아주 발달된 분들은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못 찾은 부분이 있었어요. 다시 구매하겠느냐? 이거는 좀 구매 생각이 안 드네요. 기존에 리뷰했던 캡슐도 워낙 뭐 롱고로 마셨을 때 약했어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굳이 비엔나 리니지오 롱고가 꼭 대답이 되어야 돼, 선택이 되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재구매는 안 할 것 같아요. 아주 저에게 대단한 감성이나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커피는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구매는 안 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새로운 롱고 캡슐 커피 4종을 모두 마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4종을 한 번에 또 마셔보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걸 살지, 어떻게 좋을지 말하는 과정이 남은 거죠. 기대해 주시고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과 캡슐 커피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 도움이 될 만한 커피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 주세요.